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두 번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다시 이제 축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는 음악들이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콰이어가 부르기도 하고요. 함께 회중 찬송을 부르기도 할 겁니다.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함께 좀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예정임금 다윗성회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예정임금 다윗성회는 사실 새 찬송가, 한국 개신교 새 찬송가에 있긴 있는데 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튠은 사실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많이 부르는 튠인데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적혀있는 것처럼 1절과 2절은 콰이어가 부를 거고요. 3절부터 우리가 다 함께 부를 건데요. 일단 2절을 콰이어가 부를 테니까 들어보시고 3절을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 콰이어 한번 먼저 불러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예배는 이제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저희 킹스 칼리지 채플에서 그 예배를 도입을 하면서 BBC에서 방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28년부터 끊이지 않고 되고 있는데요. 그 덕인지 이제 서구 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성탄 예배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부를 첫 번째 초대 캐럴은 이제 그 킹스 칼리지에서 한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작곡가 존 로터에게 그날의 그 나인레슨 예배를 위해서 위촉을 했던 곡이거든요. 그 곡을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캐롤로 부를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약간 내용을 글씨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들으실 거고요. 약간의 번역의 그러니까 어투의 다른 점이 있는데 좀 새롭게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캐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61번의 첫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바하가 대림절 첫 줄을 위해서 썼던 칸타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저희가 독어로 부를 거지만 옆에 내용이 있고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요. 음악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부점이 많습니다. 빰 빠밤 바라람 바밤 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게 이제 당시에는 프렌치 오버추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가 살았던 그 시대의 프렌치가 프랑스라고 하면 그 절대 왕정을 과시했던 루이 14세로 이렇게 직결되는 연관성이 있는데 바하가 이러한 리듬을 가져온 거는 이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한 것들이 음악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말씀은 이제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인데요. 같은 바하의 곡이지만 굉장히 또 여성스럽고 굉장히 순전하시고 literal sweet or literal one mild 굉장히 순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또 표현한 다른 성격의 곡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부르는 이새의 뿌리에서도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는 곡이어서요. 다 함께 1절을 불러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7번째 말씀이 목자들이 구유로 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때 저희가 택한 음악은 이제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 본문과 똑같은 목자들이 구유로 향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곡이고요. 소프라노의 레치다티브가 들어가기 전에 들으시는 그 짧은 음악이 뭐냐면은 시실리 목가라고 그래서요. 8분의 12박자, 그러니까 3박자 계열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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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가라고 해서 파스토랄,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들과 연관이 되게 돼요. 그 음악을 들으시면 이제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상상하시게 되는 게 당시에 전반적인 그 풍토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오심을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음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밖에 한밤중에는 써있듯이 3절은 파이어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 말씀 동방박스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가다는 3년 전에 저희가 이 나인 레슨즈 앤 캐롤스 예배를 위해서 백화슬기 작곡가님께 위촉을 했던 곡입니다. 그때 한번 초연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연주를 하는 건데요. 시 자체는 이제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영국의 여류 시인의 시인데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오늘같이 굉장히 추웠던 꽝꽝 얼어붙었던 그 날에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약간 애잔하기도 한 어떤 그런 풍경들이 그려지는 곡이고 마지막 절에. 내가 목자라면 양을 드리리, 동방목사라면 예물 드리리. 그 장면이 요 8번째 말씀과 통하는 면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듯이 일어서는 부분은 시작과 끝에 한 번씩 일어서게 되시고 중간에는 앉아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은 전주와 후주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전주 역시 아까 바하의 칸타타와 같은 제목인 눈콩대 하이덴 하일란트, 열방의 구주여 오소서라는 루터교 코랄로 된 곡으로 전주를 시작할 거고요. 마침 찬송 후에도 주악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콘서트라든지 연주회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주악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면 뭐 별도의 인사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생략하고 여러분은 감동 받으신 그들 뭐 예배에 대한 느낌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별도의 어떤 인사라든지 그런 거 없이 저희는 뭐 인사 이렇게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합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금 듣게 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억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베들레헴에게까지 달려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부유의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태초의 불순종의 날로부터 거룩하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그 거룩한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인 이 자리가 찬미의 노래로 가득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구하옵기는 이 땅과 그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친히 구원하여 주신 이 세상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주시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형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계절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 춥고 굶주림에 압제받는 이들, 육신에 병들고 마음에 통하는 이들, 외로움 가운데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힘없는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이들, 죄로 인해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이 찬양의 제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주님 안에 한 형제된 모든 천국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쫓아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겸손히 하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하시는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영생의 기쁨을 주소서. 하늘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의 교제로 인도하여 주소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말씀하시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벽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